저는 산업 현장에서 25년간 실무에 몸담았다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배재대학교 외식경영학과에 조리 실무 및 조리 경영을 담당하는 정영우 교수입니다. 외식경영학과는 외식경영의 기초가 되는 생산, 즉 조리를 경영이 포함된 포로적인 형태의 실선 및 실무를 익히고 연관해서 판매에 해당하는 서비스, 마케팅 등 경영 수업이 수반되며 또한 연계 전공을 통한 영양사, 조리교사 등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. 우리 학과의 자랑거리는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 모임인 조리 소모임 등을 통하여 이스탄불, 싱가포르, 홍콩 등 왁스, 여기서 왁스라 하면 세계 조리사 연맹이 공인하는 국제 조리 대회 및 국내 조리 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수상하고 있는 명문 학과입니다. 저희 서양 조리 수업을 할 때는 거의 영어로 수업을 하여 현장에서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, 또한 저희 외식경영학과는 식품영양학과 연계 전공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.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 희망했던 진로가 3, 4학년이 되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우리 학과는 교과 과목 영역이 외식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다루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학년이 지나면서 수업을 통하여 자기의 적성 및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분야를 넘어서 진로의 폭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학과입니다. 졸업생들은 조리사, 제과제빵 기능사, 조리교사, 호텔 서비스 매니저, 외식산업 매니저, 메뉴 개발자, 그리고 식자재 마케터, 영양사, 영양교사, 위생사, 식품회사 연구원, 식품 관련 정부 기관 공무원 등 외식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진출하고 있습니다. 만약 저희 외식경영학과를 지원한 수험생들이 요리사, 판매요원, 바리스타 등 소박한 꿈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저는 우리 학과 입학을 권유하지 않겠습니다. 오히려 그런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으로 취업해서 어린 나이에 기술도 익히고 돈도 벌고 경력도 쌓는 것이 대학에서 4년간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교할 때 우선적으로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반면 제가 우리 학과에 근무하고 싶은 수험생들은 미래의 대형 외식 산업체에서 총주방장 및 관리자, 그리고 나아가서 CEO 혹은 오너가 되어서 이 분야에 한 획을 꺾고자 하는 학생들입니다. 그런 학생들이라면 저희 학과를 선택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.